자, 이번 시간에는 파이썬에서 우리가 메소드를 추가하는 작업을 해봐야겠죠? 자, 파이썬에서는 split right에서 오른쪽에 배치시키고요. 파이썬도 루비처럼 add와 subtract라고 하는 메소드를 갖춰보겠습니다. 자, 우선 여기 있는 주석을 먼저 풀고 add부터 시작해봅시다. 자, def add 그러면 v1 더하기 v2를 하면 되는데 파이썬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있는 init이라고 하는 생성자 메소드에 이 매개변수 v1은 이 메소드 안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지역변수입니다. 따라서 add 안에 있는 여기에서 사용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루비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파이썬도 해줘야 되는데 v1은 v1이라고 하는 건 안 돼요. 자, 여기 있는 골뱅이가 인스턴스라는 그런 의미를 파이썬은 갖고 있지 않고 대신 여기에 있는 이 셀프 보이시죠? 저 셀프가 인스턴스를 의미합니다. 아, 이거 어려운데. 즉, 파이썬에 있는 모든 메소드는 모든이라는 표현은 좀 애매하네요. 아무튼, 예, 파이썬의 메소드들은 첫 번째 매개변수를 꼭 정의하셔야 됩니다. 그 이름은 뭐가 됐건 상관이 없는데 아무튼 첫 번째 매개변수를 꼭 정의하셔야 되고 그 첫 번째 매개변수는 언제나 그 인스턴스가 됩니다. 그 인스턴스를 가리키는 값이 첫 번째 매개변수의 값으로 들어오게 된다는 거예요. 아, 이거 어려운 거예요. 그쵸? 어렵죠? 자, 한번 봅시다. 칼이라는 메소드, 아니, 칼이라는 클래스를 우리가 이렇게 괄호로 실행을 하면 저 클래스를 복제한 인스턴스가 만들어지면서 그때의 인스턴스가 만들어질 때 생성자 함수가 실행이 됩니다. 생성자 메소드가 실행이 되는데 그 메소드가 실행될 때 자동으로 메소드가 실행이 될 때 그 메소드의 첫 번째 매개변수로 우리가 생성한 그 인스턴스가 들어오도록 약속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매개변수가 우리가 전달한 값이 들어온다라는 것이죠. 이거는 약속이에요. 규칙이에요. 파이썬에. 그 덕분에 우리는 이 첫 번째 매개변수를 이용해서 그 인스턴스에 소속 때는 변수를 지정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파이썬과 루비의 차이라고 할 수 있어요. 루비는 그냥 변수 이름 앞에 골뱅이를 붙이면 그것은 인스턴스에 속해 있는 인스턴스 변수 v1이 되는 것이고 파이썬은 완전히 다른 방식을 채택하고 있죠. 즉, 메소드의 첫 번째 인자가 인스턴스이다 라는 겁니다. add도 마찬가지예요. add도 첫 번째 인자로 이렇게 self를 주면 바로 이 self라고 하는 것이 이 인스턴스를 가리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self.v1, self.v2를 통해서 인스턴스 변수 v1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인스턴스 변수 v2를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물론 여기 있는 이 self는 s로 바꿔도 상관없어요. 그냥 변수의 이름일 뿐입니다. 하지만 관습적으로 그냥 self라는 이름을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Subtract self return self v1 빼기 self v2라고 하고 실행을 한번 해볼까요? 여기 있는 프린트문은 이제 지워버릴게요. 에러가 났네요. 에러가 난 이유는 self v2가 아직 없었기 때문이군요. 여러분들 아셨죠? 자, 이렇게 20과 0이 잘 출력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c2도 이렇게 주석을 빼고 실행하면 30과 20을 더한 결과가 add, 뺀 결과가 subtract니까 실행을 시켜보면 이렇게 50과 10이 출력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어떠세요? 기본적으로 메소드 그리고 인스턴스 변수라고 하는 관념, 개념은 동일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표현하는 방법이 루비와 파이썬이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루비는 변수 이름 앞에 골뱅이를 붙이면 되고 파이썬은 메소드를 호출할 때 그 메소드의 첫 번째 매개 변수로 그 메소드가 속해 있는 인스턴스가 들어오도록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그 첫 번째 매개 변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인스턴스에 접근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인스턴스에 v1이라는 변수를 저장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인스턴스 변수가 무엇인가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파악하셨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이 다른 사람이 만든 객체를 일방적으로 사용하는 입장에서 우리도 객체를 만들 수 있는 기본적인 준비가 다 끝난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번 시간에 배운 내용이 객체 지향에서 가장 이해하기 힘들었고 또 가장 중요한 중심되는 이야기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뒤로 진도 빨리 나가는 것보다 우리 객체 지향이 무엇인가에 대한 설명부터 객체 지향을 만드는 여기까지의 내용이 정말 중요하고 이게 튼튼하지 않으면 뒤에서 다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이야기를 진행하겠습니다.